2018년도 10월 12일 연중 종합주가가 최고의 하락폭을 경신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은 오늘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저희 카페에서 오늘도 글을 썼죠. 아직 전업 투자를 하지 않는 회원에게 고합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급락 분석장이 다가오고 있다. 그 기회가 하루빨리 와야 우리가 대박을 치는 날이 빨리 온다. 그게 이번에 빨리 오지 않으면 또 지지부진한 날이 더 길어질 것이다. 마지막 급락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때가 오면 매수에 동참하라. 곧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 자, 이런 시황 분석을 오늘 아침장에 8시 35분에 말씀드렸고요. 전업 투자를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제 어려운 고비가 끝나고 제가 바닥을 잡아 드릴 테니 이 시장에서 남들은 다 깡통 차고 반대매매 당할 때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해 드렸고요. 앞서 이 내용은 잠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장 시작하기 전입니다.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8시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 8시 한 10분쯤에 분석 시황 댓글을 적어 드렸던 이야기와 오늘 하루 종일 6시간 종합주가 급락할 때마다 제가 오늘 얼마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황 분석이 적중을 했었던 그 동영상은 오늘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면서 제가 제 입으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이 동영상 코스피 종합주가에 대한 분석 시황이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어제를 마지막으로 당일날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제 미리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대폭락장에서 바닥을 한틱 5원도 아니고 0원으로 잡아냈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분석이죠.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저희 카페에 수십 명의 회원들과 방송을 했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종합주가 급락을 미리 예측하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미리 전업투자 종목 시황에 댓글로 장 시작 50분 전에 미리 예측해서 적어드렸습니다. 종합주가는 제 분석대로 갭하락을 했고 잠시 지지권을 받고 반등권이 올 때 당시 코스피 종합주가가 2197을 찍을 때 2130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이후 제 분석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적중을 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옆에서 방송을 들었던 그 회원님의 와이프가 방송을 한두 시간 듣고 난 다음에 야, 저 사람 귀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해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과 한참 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귀신같이 맞추는가. 그래서 제가 대답했지요. 제가 귀신이라는 이야기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다. 자, 2130 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종합주가의 하락장은 오늘 2129.67에 물론 장중에는 2160까지 올랐었죠. 거의 종가 때 장 끝나기 전까지 2157 뭐 47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제 이야기대로 더 이상 안 빠지면 3시가 넘어서 장 끝날 때 막판에 2130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데 장이 끝날 때 역시 제 예측이
정확히 적중을 해서 2130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왜 2130을 장 막판에 주가를 흔들며 깼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이전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2197을 찍을 때, 자, 2197을 찍을 때 오늘 종합주가가 2130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전업투자, 이 대폭락장에 전업투자를 하면서 왜 오늘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것인가, 왜 213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 지수 때는요 이미 제가 4개월, 5개월, 1년 전서부터 2018년도 1월 2일날서부터 입이 닳도록 저한테 주식 전업투자 그리고 선물옵션 전업투자를 교육을 받았던 분들한테 제가 약속드렸던 금액대입니다. 약속드렸던 금액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금액대가 결국은 오늘에 거쳐서 적중을 했습니다.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2130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런 예측을 하는가? 그러면 오늘 하락장이 끝났는가? 절대 아니옵시다. 아직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장 중에도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아직 하락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하락장의 끝이 2130포인트다 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왜 213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가? 이 정확한 시황 분석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래는 오늘 종합주가 하락장의 끝을 정확히 맞춘 댓글 내용입니다. 그 근거에서 분석 시황을 공개합니다. 자, 한틱 5원도 아니고요, 0원으로 정확히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적중을 한 있을 수 없는 분석 시황입니다. 그 근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자, 중대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종목명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 2018년도 11월 12일, 자, 08시 13분입니다. 8시에 접속을 해가지고요, 차트 분석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수치를. 차트를 보고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수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땡땡땡원이다. 어제의 종가가, 자, 이제 이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회원님은 이제 하락장의 끝이 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다. 오늘 종합주가 급락이 예측됩니다. 투자자라면 절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급락이 오면 1차 매수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의 종가가 땡땡땡원인데요. 땡땡땡 아무튼 뭐 어떻게 됐든 500원까지 하락하면 대폭락입니다. 투자 실패를 보더라도 이 구간이 오면 1차 매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장 흐름을 보시고 여기가 빠지는지 확인한 후 매수 대응을 할 겁니다 라고 제가 미리 8시 13분에 글을 적어드렸는데 주가가 계속 2197포인트부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져서 제가 500원을 정확히 딱 찍어드렸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자, 이거는요 배팅을 하는 겁니다. 종목이 아닙니다. 자, 미국장이 이것은 주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중대지표입니다. 중대지표. 중대지표가 500까지 하락하면 오늘 장 바닥이다. 여기가 단 한 틱도 안 틀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최근 전례가 없는 대폭락이 와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장 대폭락이 아니면 절대 이 금액까지 하락할 수 없는 장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 미국 장이 어제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하루 빨리 와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개미들이 단 몇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 지지부진하게 이 금액까지 도달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 앞으로도 한 달 동안 하락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횡보를 하면서 결국은 이 금액까지 빠지는데 한 달이 앞으로도 더 걸릴 것인데 어제장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루빨리 오면 내일 오면 이건 하늘이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 그게 바로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장이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미리 내드렸고요. 손실이 와도 투자자라면 이 구간이 오면 무조건 배팅을 하는 게 원칙이다. 장 흐름을 보시고 위 금액이 도달하면 그리고 추가 하락만 오지 않으면 매수할 계획입니다. 신경을 자주 쓰시고 장을 보시고 시황을 꼭 참조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분석 시황을 8시 13분에 적어드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이 한 명, 두 명, 뭐 열 명 이렇게 막 들어올 때마다 빨리 들어가서 저 분석 시황을 댓글을 꼭 봐라. 그래야 오늘 너희들이 중대한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금액을 미리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고 거짓말처럼 한틱 5원도 안 틀리고 정확히 0원으로 분석 시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십 명이 방송을 청취했고 장중 내내 채팅을 하면서 경험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시황의 댓글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로 또 한 번에 붉은 태양의 놀라운 분석 시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실시간 6시간 동안 눈으로, 귀로, 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이미 반대매매 들어가서 전재산 날라간 사람들이 지금 1년 동안의 부지기수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제 크나큰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자료 잠깐만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이 종합주가가 주식이라는 게 매수해놓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떨어지면 올라오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크게 먹는 장이 올 것이다. 그건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붉은 태양이 말합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후회를 하는 대세 상승장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사람은 훗날 아주 크게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를 제가 정확히 잡아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시장 붉은 태양이 2018년도 1월 1일 2일 날서부터 1년 내내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리고 어제 그저께 3일 전에 이제 그 급락장의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머지 않은 날에 내가 너희들한테 매수하라고 했던 그 금액대, 그 금액대가 다가오면 공포로 남들은 다 주식을 정리하고 반대매매가 날아가고 피눈물이 흐를 때, 그때 너희들은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머지않은 세월이 지나가면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훗날 크게 웃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오늘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대세 상승장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아직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 전환을 하고 싶으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전업투자를 계획하지 않으신 분은 하루빨리 방송을 들으면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